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두 기업 모두 잘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EPS 기준으로는 $2.78를 예상했는데 나온 수치는 $2.93. 그래서 생각보다 더 잘 나왔고 매출도 예상한 수치보다 잘 나왔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는 봐야겠지만 클라우드 애저 쪽에서 27% 이상 성장했을 거라는 예측들도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가는 장 후반에 시간 내에서 어떤 하락세를 보이다가 강보합권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쪽에서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1.59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1.64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보여주는 순이익을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확인되는데 하지만 주가는 시간 외에서 4%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의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쪽에 대한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와야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는 올랐고 그런데 또 연준의 방향타를 2024년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 보기 쪽으로 시장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 기술주 쪽으로 조금 차익 매물이 이어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요. 특히 GM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8% 급등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올해까지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입니다. 그 밖에 뭐 시스코, 누코 모두 다 7% 이상 주가도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대로 월풀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과 그리고 또 가이던스 모두 안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역시나 아직까지는 가전 쪽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7%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고요. 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 괜찮게 발표했는데 비용 절감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 초반의 강세 이후에는 전강 후약 쪽으로 자리를 잡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어떤 지수를 끌어내렸던 것은 애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거의 1.9%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무거운 모습들을 가져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또 그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12월 달 구인 건수는 900만 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IMF 세계 경제 성장률도 살짝 올리면서 3.1%로 전망하는 모습들도 일단 지금 미국은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생각했던 금리 인하는 빨리 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흐름도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 사업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고 또 컨퍼런스 콜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또 AI폰 S24 시리즈도 오늘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너무 답답합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어떤 IR이 오늘 이어지면서 그동안 잘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갤럭시 S24. 사전 예약도 좋았죠. 이거와 함께 또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 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입을 많이 지켜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관련된 장중에서도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커지면서
중국 시장의 견제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은 이에 따른 흐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될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요즘에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저 PBR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OTC주사 그리고 또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양호한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신선한 재료를 찾아서 움직이는 시장의 성격은 맞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를 따라다녀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 쪽으로는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큰 그림상 그리고 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고 글로벌 증시 정도라만 따라가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버팀목이 돼줄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